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예, 파이팅! 볼다시에 우리 언니가 이겼는데. 아, 그림 그려주시는 건가 봐. 내 니역을 역 쓰고 있어. 먼저 너무 힘들어. 여기 보고 소개할게요. 네. 하이 큐. 안녕하세요. 저는 니역을 키르거처 은유씨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씨의 엄마 이기도 하고 만화가이기도 하고 또 양평 부모연대 지회장 잔차현실이라고 합니다. 은혜 씨라고 항상 호칭을 어머님도 네. 이렇게 하시나요? 네. 은혜가 이제 20살이 돼서 나이가 이제 청년기로 접어들었는데 어디를 가면 너무 아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놓는다든가. 야, 쟤.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어른입니다. 이걸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들의 블루스 나오고 진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계시잖아요. 좀 이런 관심 예상하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오늘 이렇게 유명해질 거 질 줄 알았어? 응. 은혜 씨는 유명해져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난 무서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글쎄, 저절로 좋아진 것 같죠? 저절로 귀엽잖아요. 귀엽다. 귀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응? 귀엽다고. 왜 못 들은 척해? 저는 근데 그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의지, 자기 욕구 이런 것들을 표출하고 그런 것을 보이는 게 그게 본 모습이죠. 기쁠 때 엄청 좋고. 슬플 때 굉장히 슬프고 화날 때 화낼 줄 아는 그게 너무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 발달장애인 분들은 이렇게 뭔가 자라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억눌린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랑 싸우는 게 되게 재밌게 봤는데 엄마랑 요즘에도 싸울 때 많이 있나요? 있었죠. 지금 아니야. 아니에요. 예쁘게 그려주세요. 그래. 아이고 예쁜데요 뭘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옛날에도 그렇게 생각했냐고. 그렇지. 그랬지. 다운증후군의 사람들은 외모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어요. 은혜 씨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 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왜 더 깎아달라 그러지? 주름에 더 없애달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은혜 씨는 그 말이 진심이었던 거야. 당신 예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당신도 예뻐요. 응. 진짜 예뻐요. 엄마도 늙었지만 예뻐. 마음이 괜찮아? 행복해? 응. 아쉬움이 없어? 없어. 어떻게 행복하게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요즘 왜 행복하는지 궁금해서. 행복하죠. 그리고 동료들과 같이 그런 게 행복해요. 보면은 막 손님 많으면 힘들 때도 있잖아요. 아, 나 이제 그만 그리고 싶어. 막 이럴 때는 어떻어요? 없어요. 없어. 막 그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해 주면 좋겠어. 봄, 여름과 겨울을 지나고 계속 그리는 동안 아빠의 카메라에 잔뜩 담아 있어요. 잔뜩 있습니다. 진짜 잔뜩. 카메라 신경 안 쓰였어요 혹시?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비장애들이랑 많이 소통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우물이 네. 문어리 리버마켓은 은혜에게는 유토피아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운증후군의 외모를 가진 은혜가 그 외모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켓에 감독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
그 다음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 그래서 그 마켓에는 개의 날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모든 그 셀러들도 개를 데리고 나고 데리고 왔지. 우리는 이제 지로도 데리고 가고 완전히 개판이 그런 날이 있을 정도로 간식을 줘도 물어요. 깨 물어요. 우리 지로가 좀 여러 전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 그 마켓에 있는 셀러분들이 대부분 예술가분들이에요. 근데 그 예술하는 사람들의 열린 마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탕을 가진 사람들이 은혜를 바라봤을 때 은혜를 그냥 장애인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 여겨주면서 눈높이를 맞춰주는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은혜는 그래서 살맛이 났던 것 같아요. 허리가 지하철에서 자신을 그 무용한 사람으로 쳐다보는 눈빛들, 저 사람 어디 집에 가는 거나 아나? 이런 불신의 눈빛, 이런 것을 봤던 이제 은혜 씨가 그곳에서는 하나의 개성을 가진 하나의 존재로서 그 안에서 있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노래를 그만두고 은혜 씨가 여보셔. 알았어, 말 그만할게. 은혜 씨는 그림 그리는 거랑 연기하는 거랑 혹시 뭐가 더 재밌어요? 다 재밌어요. 작가님 하고 배우님 중에는 좀 마음에 드는 말 있어요 혹시? 작가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아? 정은혜 배우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아? 아, 작가님? 아, 작가님? 저는 예, 그쵸, 박종준이라고. 많이 놀랬나 봐.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응? 누군가가 이렇게 만나면 너를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이해를 해주면. 이해를 해주는 게 좀 중요하자? 그 도와주는 것보다? 내가 그림 그리는 거는 한지민 언니도 몰랐을 것 같아. 처음에 몰랐지. 드라마에서도 몰랐고. 그치? 그린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마음이 엄청 뿌듯했어? 뿌듯 마음이 뿌듯하다. 뿌듯. 좋아. 나는 좋아. 근데 저는 우리저래 블러스 연기하면서 선배님들이랑 만나고 처음부터 만났는데 좀 낯설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은혜 씨는 어떻게 연기 그렇게 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전 잘하는 편이고. 또 시작이야, 또. 왜? 아니에요. 나 잘하잖아. 맞아요. 처음에 너무 긴장을 안 하길래 난 얘가 안 보이나 그랬어요. 시력이 안 좋아서 저기가 안 보이나? 응? 그 스태프들이 안 보여? 응? 보여? 보여? 응. 감독님들도 있고 스팸들도 또 스탭들도 있고 네, 있고 카메라도 많이 있고 긴장을 좀 안 하고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게 한지민 배우, 김우빈 배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한지민 배우는 자기 대사만의 은혜의 대사까지 다 외워가지고 은혜가 떠듬떠듬할 때 대사를 딱 쳐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추울 때도 뭐 자켓이나 덮어주고 우빈 오빠도 저를 좋아했죠. 그리고 손도 잡기도 하고. 다 부러워했어. 엄청 부러워했어. 그리고 제 생일 파티 할 때도 해주시고. 은혜 씨한테 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엄마는 유명한 만화가 또 방송도 많이 나가고 저를 애쓰고 너를 위해서? 힘들었지만 감사하는 마음. 눈물 나잖아.
나도 너를 낳아서 행복해. 정은영씨 사랑한다고 한번 얘기해주세요. I love you. 짜증내지마 나한테. 응? 그만 짜증내라 엄마한테. 아침에 짜증냈잖아. 응?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 마지막으로 네. 많이 하셔가지고 꿈을 좀 여쭤볼게요. 꿈? 꿈? 꿈은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꿈은 다 이뤘어? 응. 진짜 행복하구나. 은혜 씨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하고 다음에 뭐 하고 싶어요? 또 꿈은 뭐예요? 근데 은혜는 철저하게 현실을 사는 사람 같아요. 현재 가장 행복한 일들을 지금 조금씩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 같이 살고 있는데 저도 그거 배우고 싶어요. 좋은 엄마예요. 오늘 저도 신차를 많이 해줬더니 좋은 엄마 등극. 잘 살았지? 잘 살았지. 응. 오래 살아. 너도 오래 살아. 그래. 채식 열심히 하고. 이거 뭐래? 이 톱이 뭐야? 뭐래? 그러니까.